야. 와, 진짜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야, 올 때도 왔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겠지. 덜렁다크에서 내가 들어보지 못한 부금이 나오는 게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 수가. 진짜 기묘해요. 이거 지도 한 번 더 작성하면은 이제 다 쓰이는 앞이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지도 작성한다. 오, 좋아요. 더 안개가 끼거나 그러진 않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인데 여기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가자. 이렇게 길 따라서 가지 말고. 저거 너무 길이 X같이 꼬여있어. 플레임님의 덜렁다크 플레이에 덜렁다크 할인까지 겹쳐서 진짜 해보고 싶어지는 시너지가 있지만 게임에서도 길을 못 찾아서 했다가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냐? 못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다 되더라. 길이 이거 솔직히 엄청 복잡하잖아요. 저도 좀 길친 편인데 저거 곰이냐? 곰이네. 누가 봐도 곰이네. 아니, 저기 비행장 있는 쪽 아니야? 맞네. 우리 지금 여기야. 여기로 가고 갈 거고. 근데 여기에 곰이 있네? 아, 또 스트레스. 헬기가 저건가? 뭐가 헬기냐? 눈이 많이 내려서. 아유, 엄청 많이 젖었는데요? 이거 좀 위험한데? 아유, 체온도 내려간다, 야. 돌아서 가면은 쟤도 인지 안 할 듯? 쟤도 참 고생이다. 입에서 입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너도 참 고생이 많아. 여기만 돌아보지 마라. 갈 길 가자고 서로. 헬기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앉아서 하룻밤 자면 되는데. 우와, 뭐야 이거? 아니, 우리가 기존에 저번에 봤던 헬기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최종지님. 오. 진짜 건물처럼 내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요.
들어가 봅시다. 어? 이 뒤쪽에 뭐지? 어? 이런데 뒤져볼 수 있어. Wonder if this is any good to eat. 왜 이런 곳에서도 식료품이 나오는 거죠? 어? 잘 수 있어 여기서? 근데 침대 온기 보너스 개짜! 근데 여기가 건물 내부 판정인지 꽤 따뜻하네요? 뭐 물론 진짜 건물 내부에 비하면은 비할 수 없지만 이건 뭐야? 탄통이야? Wonder if the owner's around. 와, 또 이렇다 할 만한 아이템은 안 나오네. 은근히 뒤질 수 있는 스팟은 많은데 다 별로야. Thank goodness. 이게 다야? 어허, 노잼 노잼. 일단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냅시다. 저 나가기 싫어요. 괜히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아, 책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나 바느질 레벨 몇이냐? 우선 레벨 3. 먹을 거는 진짜 많아서 다행이다. 배가 고플 일이 없네. 근데 나 지금 자면은 완전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서 말똥말똥하게 있을 텐데. 어? 날씨가 좀 괜찮아진 듯? 그죠? 돌아갈까? 빠르게 돌아가자. 이 연못 밟아도 되는 거겠지? 안 부서지겠지? 무서워. 괜찮은 듯? 좋아.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갑자기.
여기 뭐 제주도예요? 날씨가 뭐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을 하는 거야? 와, 맵 진짜 예쁘다. 미쳤는데? 여기가 어디냐? 아, 초소를 지나쳤네. 이 물품 상자는 또 뭐야? 일단 여기에서 지도 그리면 아주 이쁘게 밝혀질 것 같아요. 야, 기가 막히죠. 딱 어두운 부분. 이쪽이 비행장인데, 예, 길 따라서 가지 말고 저기로 다이렉트로 갑시다. 너무 지금 돌아서 가니까 답답해. 저기가 관제탑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파이프가 있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경사가 가파르지 않네. 오, 좋아. 왔어. 아주 흥분이 되는구만. 어, 저기도 컨테이너가 있네. 바로 본편 맛보지 말고 주변 파밍부터 합시다. 화물기사의 트레일러. 섯! 트레일러 1.64리터? 기름 채우고 바꾸자. 좋아요. 오, 얘 컨테이너가 생각보다 넓은데?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 걸? Not sure why I feel so tired. 서밋 소다수 오랜만이군요. 펼쳐져 있는 책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은, 아, 아닌가? 그리고 왜 점자 책이야 이거? 이게 뭐지? 임무 상태가 불명확하다. 파일럿 활동은 최초 브리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곳 공항의 매출은 이 낙후된 지역에서 우편 배송이나 운송 업무보다 못한 수준이다. 유감이네. Never would have thought to look here. 그럼 여기는 상업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곳이잖아. 완전 버려졌겠네? 진작에 버려졌겠는데요, 그러면? 버려진 활주로. 그래서 이름이 버려진 활주로구나. 어! 저기 늑대 두 마리 있어요. 까 아니라 여기 비행기 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오. 왜 이런 데를 뒤지는 거지, 나는? 우와! 탈 수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앞좌석에도 탈 수 있나? 오! 나 비행조종수다? 부럽지? 하나도 안 부러워. 안에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야. 뭐야? 아니 뭔 쓰레기를 여기다가 넣어놨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래서 버려졌나 보다. 속이 상한다 그냥. 화가 잔뜩 나네. 자 이제 본편 관제탑 대놓고 나오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나 gonna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배터리가 바로 옆에 있는디? 퓨즈 3개. 전선 5개지? 전선 2개네? 퓨즈 3개랑 그 다음에 금속 부품 고철 5개. 이렇게만 하면 되나? 여기에도 하나가 있었군요. 오케이. 파밍 시작입니다. 고철 5개라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근데 고철 5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전선 2개 나이스. 빨리 고쳐버리기. 뭐야? 아니 그냥 여기는 그냥 고치라고 다 주는데? 뭔... 게이드? 엥? 엥? 아이템 다 퍼주는데요? 그리고 이거 왜 안 집어줘요? 됐다. 다 구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걸 고쳤는데 불이 두 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총 고쳐야 되는 스팟이 네 개인 게 확실해지는 거야. 보자고. 코일도 바꿔주고. 자, 킨다. 이거 불 두 개 들어오면은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켜. 뭐야? 뭐야? 오로라가 떠야 된다고? 우리 맨 처음 거는 오로라 상관없지 않았어? 저번에도 오로라 떠서 확인했었어요? 나 왜 기억이 왜곡됐지? 어쨌든간 그럼 오로라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Dusk, so night can't be. 와 여기 디자인 진짜 제대로인데? 여기도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일단 곧 밤이 될 거고 너무 피곤하니까 잘 곳부터 찾아보자. 아이고 무거워. 아니 잠시만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으아 높아.
아 여기 잘 데 없어. 어? 메모가 있네? 기름진 종이에 손으로 쓴 메시지입니다. 우린 떠난다. 더 이상 불을 켜고 있을 수 없다. 자지 마라. 자지만 말아라. 우린 걸어서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다. 걸어서? 내 예상이기는 한데 저 성신탑 4개를 키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닐까? 어? 어? 수색구조 업그레이드. 팀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레이트 베어 나머지 구역에 대한 수색 및 구조 활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설치된 라디오 송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31구역 탑의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송신탑들이 섬 저지대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신장치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고 관리만 잘해주면 송신탑 한 개로 꽤 넓은 지역에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신탑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상당히 멀리까지 말이죠. 다음 장소에서 송신탑을 찾아 설문지도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손으로 직접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전선과 배터리도 파손된 것 같고 표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시험을 해봐야겠지만 그레이트 베어 저지대의 다음 위치에서 이상한 전파의 일부 신호 간섭을 발견했습니다. 블리길레 오래된 통조림 공장지대 행복한 계곡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음. 고요한 강 협곡 주변 알 수 없는 곳. 이 송신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락한 비행기 등에서 보내는 응답 시도를 찾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항상 송신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야 이거 와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아 근데 뭐 어차피 내가 이제 이걸 가져가면 오 무전기까지? 휴대용 단파 라디오. 에? 아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지금. 뭐야? 이거 인벤토리에 있는 건가? 아니면 퀘스트 아이템인가? 어 이 무게가 없네? 어 야 지금 온몸에 닭살 돋아서 와 대박. 휴대용 단파 라디오 제대로 작동할 경우 강한 신호의 방향을 따라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파 송신기의 기본 추적 모드를 사용하면 발신지를 알 수 없는 신호를 찾아낼 수 있으며 보조 설정을 사용하면 숨겨진 보급품이나 추락한 비행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내 또는 지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무전기가 아니구나. 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무전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확실히 이게 생존 모드여서 어? 새 미션이 생겼어요. 그레이트 베어 섬에서 알 수 없는 라디오 신호를 따라 추적할 뭐야? 뭐야 이거 왜 불 들어왔어? 허! 목표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쓸쓸한 들판에 있는 송신기는 이미 수리를 했어. 와! 아니 근데 이게 다 고치면 뭐 나 구조하러 오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아이템들을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라 라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 어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뭐가 됐든 그게 내가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엔딩이든 아니면 더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신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든 어쨌든 해야 돼. 우리에겐 목표가 생겼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겼잖아 목표가. 블리길렛, 마운틴타운, 행복한 계곡. 정확한 위치를 그래도 알려주네요. 너무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가지고 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지역을 알려줬어. 지금 오로라가 뜬 건가? 아직 안 뜬 듯? 그냥 내가 저기에서 문서를 집음으로 인해서 저기에 이제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나 어디서 자냐? 여긴 잘 데 없냐? 아, 여기에서 야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칼퇴나하고. 어? 아닌가? 이거 침대인가? 그냥 천이네? 이런 썩을 여기에다가 침낭 깔고 잡시다. 여기 꿈의 직장이네. 칼퇴도 가능하고. 다시 아침이 되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녹화 갑시다. Tongue feels like sandpaper. 일어났다.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마냥 물만 마시지 말고 소다도 좀 들이킵시다. 이건 또 내구도가 왜 이래? 자, 이제 돌아가야겠죠? 비행장 다 둘러봤고 무전기가 아니라 라디오. 트래킹 모드 전환은 뭐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일단 반응이 없어요. 집어넣읍시다. 네, 싹 다 둘러봐주고. 야, 재밌는 거 하나 해도 돼? 나 지금 내 책상에 초코바가 있거든? 덜렁다크에서 초코에 관련된 거 먹을 때 나도 초코바 한번 뜯어서 먹을게. 진통제. 초콜릿바 나와라, 초콜릿바. 성광탄은 필요 없고 너무 무거워.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어! 아! 어! 자, 나도 뜯어서 한 입 먹어볼까? 소중한 한 입. 너무 먹고 싶었어. 좋아. 맛있다. 여기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 위로 못 올라가나? 위가 없네? 일단 이거 다 고쳤고 달 뜰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이게 달이 떠서 전기가 들어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단 얘긴가?
아니면은 나머지도 다 고쳐야 되는 건가? 만약 여기에서 기다리기는 좀 그런데 주변을 조금 둘러보죠.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구나. 비행장의 건물이 되게 많네요. 우와 뭐야? 몰랐어. 주변을 안 둘러봐서. 새 장소 발견. 터미널. Someone's stash. 청바지. 시끄럽다. 여행 가방. 아, 달이 아니라 오로라.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오로라요, 오로라. 내가 왜 오로라를 달이라고 말했지? 이거 뭐야? 쉬 싸는 데냐, 여기? 화장실인가? 아니지?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휴게소 화장실 이런 걸로 돼 있었잖아. 남자 화장실. 요즘에는 이런 거 찾기 힘들죠. 옛날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화장실. 이거 몰라? Wonder if the owner's around. 전투바지. 전투바지?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왜 그렇게 좋진 않네요? 능력치가? 눈바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려. 이거 처음 본다고? 그렇구나. 요즘 애들은 모르는구나.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쉬를 싸면 쉬가 그 남자 화장실에만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쉬를 이렇게 싸면은 여기에서 물줄기가 쪼르 내려가지고 여기 안으로 배수돼요. 이렇게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여행 가방이 많아? 뭐 하는데요? 빨간 내복. 필요 없어. 게임기다. 그럴리가. ATM기. 스테이시 포도 쏟았소와 오렌지 쏟았소. 무게 줄이려고 음료수 열심히 마셨더니 강제로 또 손에 쥐어주네. 아우 지긋지긋해 아주. 북은 왜 이렇게 웅장해? 변기물 뒤지고 있는데. 전 그저 변기를 뒤지고 있을 뿐인데 북음이 왜 이렇게 웅장하죠? 막 되게 역동감 넘치게 뒤져야 될 것 같잖아요. 총기 수입 키트.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무겁습니다. 물을 더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편 열고. 문 다 열어놔. 뒤졌다는 거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 여기 뒤졌다! 뭐야? 문을 열어놓고 멀리 떨어지면 닫혀요? 그러네? 희한하구만. 야 그러고 보니까 메멘토 안 본 지 좀 됐다.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메멘토가 아직 완벽하게 패치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하면 메멘토가 다 사라지는 버그가 있대요.
혹시나 내가 그게 걸린 게 아닐까. 그래도 초반에 몇 번 봤으니까. I think I can use this. 솔직히 메멘토에 나오는 아이템들 다 구려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맞아, 그래도 없어지면 좀 아쉽긴 하지. 그런 거 찾는 재미도 있는데. 맞아, 맨 처음에 애머리가 대박이었어. 애머리 한 다섯 개 주지 않았나? 그거 빼고는 뭐 그닥. 뭐야 이 초소, 아무것도 없잖아. 자, 저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뒤지고 오, 헬기다. 헬기 한번 볼까? 탈 수 있나? 오, 아니 얘네는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처먹기만 했어? 여기 다 먹을 거밖에 없어. 왜 이런 곳에 바닥에 먹을 게 떨어져 있냔 말이야. 헬기 바닥에. 앞쪽 타보자. 차량에서 내리기? 엥? 뭐야? 여기 뭔가 상호작용이 떠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왜 차량에서 내리기가 뜨냐? 문 쪽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똥겜이네. 저쪽에도 헛간 같은 게 있네요. 가보자. 오로라 떴을 때 헬기 조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궁금하네 나도. 근데 갑자기 헬기가 운전이 된다 하면 갑분 GTA인데? 그럼 그냥 탈출하면 되잖아. 내 생각에 기계들은 작동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자동차도 안 켜지잖아. 시동 안 걸리잖아. 라디오만 켜지고. 기계를 작동시키지는 못하지 않을까. 야, 근데 되게 구현 잘 해놨다. 비행기 내부가 진짜 되게 사실적이어서 좀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다시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 이렇게 다 털털 거지야? 제발 새로운 아이템을 달라. 어? DLC 장소인데 기껏 왔는데 좀 새로운 거 주지. 정보 3초 전에 줬음. 점점점. 이거 말고 딴 거 추가된 거 많다며. 더 줘. 더 맛있는 거 줘. 이건 뭐야? 고철. 고철 필요 없어. 고철은 맛 없어. 척! 왜 촉이 나와?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진짜 다 별거 없다. 이제 확실히 우리는 아이템 파밍을 하기보다 그냥 좀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나봐요. 지금 파밍을 거의 다 끝내버려서. 아유, 새삼은 스토커인 거를 느끼네. 진짜 더럽게 안 나온다. 평소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내 품에 계속 아이템을 안겨주더니. 헬기가 원래 뭐 아이템 드랍이 잘 안되나? 하긴 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 자체가 좀 오히려 말이 안되긴 하지. 자, 마지막 건물 여기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뭐 그래봤자 비행기 보관하는 컨테이너여서 안에 뭐 별건 없겠지만. 주 경납고. 근데 지금 해가 중천인데도 날씨가 꽤 춥다. 기온이 영하 26도.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야, 경납고가 진짜 커요. 이거 뒤졌나? 이거 안 뒤졌지. 앉을 수 있는 장소는 항상 이 왼쪽 구석에만 앉을 수 있나봐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요쪽도 뒤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앉는 그 위치가 여기가 고정이네. 건물 안에 들어가 보자. 오! 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있고 비행기 하나 덜렁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별게 다 있네?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두 대나 있고. 비행기 뒤져봤자 어차피 뭐 별거 안 나올 거 아니까 뒤지지 말고 그냥 주변만 둘러보자. 뭐라고? 꼼꼼하게 뒤져보고 싶다고? 너무 궁... 어? 어? 지하실이 있네? 일단 이런데도 뒤질 수 있나 한번 보자. 뭐 뒤질 수 있네?
항공 재킷! 처음 보는 거야. 오, 되게 잘 찍혔다. 분명히 제가 입은 것보다는 당연히 구리겠지만 한번 봅시다. 어? 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개좋은데? 뭐지? 이게 왜 좋지? 야, 가죽이 부족해.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능력치예요? 야, 탐험용 파카보다 따뜻해 보이는데? 풀로 수리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일단 갖고 있죠. 이건 뭐야? 어? 아...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우리 2부 초반에 한번 썼다가 크게 낭패를 봤죠? 저딴 쓰레기템 안 쓸 거예요. 무수한테 던졌다가 갈비뼈 두 개 나갔어요, 저. 데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것은 수류탄이요! 하고 날렸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건 나였고. 무스 갈비뼈 부러지라고 던졌는데 애가 막 멀쩡히 뛰어오더라. 야, 근데 진짜 아무리 DLC 옷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돼? 누가 봐도 이게 더 따뜻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게 더 따뜻해 보이잖아. 아, 물론 방풍으로만 따지면은 아닌데? 방풍으로 따져도 비슷한데 이거? 아, 빨리 고쳐보고 싶다.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가죽이 몇 개 있냐? 아, 하나밖에 없네. 아, 아까 전에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옷 재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버리고 와가지고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네. 뭐 천천히 보다 보면 나오겠지. 천천히 하자. 라고 하기엔 이 옷을 계속 짚고 있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선생님. 2.5kg가 웬 말입니까, 이거. 허리 나가요. 등산 로프가 있네요? 일단 위치 이거 기억해둡시다. 필요한 때가 있을지 몰라요. 이것도 뒤져볼까? 아씨, 나 다시는 비행기 안 뛰죠. 아니, 뭘 안 나와, 뭐가. 이런 거 뒤지다 보면 건조시킨 가죽 이런 거 가끔 나오던데. 없네. 까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뒤져볼까? 진짜 마지막으로. 뭐 좋은 거 나올 수 있잖아. 항생제. 꺼져. 미워도 한 번 더,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뒤져본다. 어, 기대한다. 그래도 약이 좀 나오네요. 내가 지금 약이 많지만 않았어도 되게 귀한 아이템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자원이 넘쳐 흘러서. 여기가 나가는 곳이고. 생각보다 볼 게 많네.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어! 건조시킨 가죽 바로 수리해줍니다. 설마 실패하겠어? 성공률 95%인데? 실패하면 재료 다 날라가요? 다 고쳤다. 오케이, 한번 보자. 헐. 방풍이 5도야. 와. 방어도도 이게 더 높아. 낄만한데? 일단 이거를 풀 수리한 상태라면, 내구도가 100%라면 그 방온 온도는 똑같이 3도인데 방수와 방어도 무게가 0.5kg 더 나가기는 한데 이걸 안 입을 이유가 전혀 없을 듯? 아, 딱 하나. 얘는 천으로 수리가 되는데 얘는 건조시킨 가죽으로만 수리가 된다는 거. 이거 입자. 야, 이거 벗고 이거 입어보자. 와, 간지. 야, 이것만 갑자기 그래픽이 확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 아, 어쨌거나 탐험용 파카는 넘사다. 이거 버리고 이거 입어. I could use a drink. 아니 이게 방풍이 좋으니까 그냥 이걸 겉에 입을까? 방어도가 높잖아. 아니 근데 방어도는 총 합인가? 이게 겉에 입는다고 뭐 방어가 더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입자. 야 근데 탐험용 파카가 1.5kg인데 이게 1kg나 더 나가네. 좀 너무 무겁다. 능력치는 분명히 좋긴 하지만 무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게 대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 옷이. 가죽이라 그런가 봐. 어우 목말라. 뭐야 나 왜이래. 꿀꺽꿀꺽. 와, 난 이런 책상, 어? 뭐야, 이거? 아, 운전장갑이구나. 이거 뜯자! 어둠 속에서 보니까 무슨 다른 수갑 같은 건 줄 알았어. 수확하면 건조시킨 가죽을 얻을 수 있죠. 무슨 생각을 했냐고? 왜 수갑이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신 거죠?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냥 수갑이 수갑이지 왜. 얘들아 수갑은 그냥 수갑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누가 내 시청자 아니랄까봐. 왜 이렇게 물이 많아? 랄랄랄라.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 와, 위에도 볼 것 되게 많네. 부지런히 보자. 어? 어? 엥? 어? 아.
아, 위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구나. 다시 돌아가고. 날씨 왜 이래요? 어? 오, 여기 침대도 있어. 비행사 모자? 따뜻하고 튼튼한 모자입니다. 심지어 멋있기까지 합니다. 내가 아까 바라던 그 맛있는 아이템이 나왔어요. 어? 이거 방풍 괜찮은데? 그러고 보니까 털모자보다 방한모가 더 방풍 효과가 좋은데 왜 이걸 안에다가 썼지? 아, 이거 안에밖에 낄 수 없는 건가? 잠깐 벗어봐. 아, 그러네. 안에밖에 낄 수가 없구나. 이거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하군요. 역시나. 한번 수리해보자. 수리하고 85% 내구도가 서로 같은 상태에서 85 방풍이 훨씬 좋아. 방어도도 높고 무게는 0.05kg 차이. 거의 없는 수준이야. 와, 대박 버려. 와, 종결모자가 바뀌었어. 비행사 모자. 아, 근데 진짜 초강도가 돼버렸어! 진짜 순수 강도야! 어떻게! 그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귀여운 털모자 쓰고 있는 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쌉강도! 이게 그 유명한 쌉강도? 파카 벗어보라고? 아, 이렇게 보니까 비행사 룩의 강도인데? 강도인 건 다름이 없잖아. 비행장을 턴 강도인가 봐. 어, 이건 뭐야? 빗자루. 화장실이 많네요. 와, 여기 샤워실 있어? 오! 짰나! 야, 이 디테일 봐. 샤워실. 되게 좋네. 비행사들은 여기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나 봐요. 어, 주방 있어. 대박. 어, 너무 좋다. 아, 근데 나 지금 물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것도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두고 가자. 뒤지지 말고 두고 가자. 라고 할 줄 알았냐? 일단 다 뒤져. 뭘 다행이야. 먹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배 터져서 죽게? 하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배불리 먹고 죽는 게 제일 좋긴 하겠다. 여기서 도대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생존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다 먹을 거 좀 내려놓고 갈게. 으악! 여기 썩은 거였네? 이런 씨. 와, 아 진짜 너무 많아. 여기 좀 버리고 가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정도만 내려놓고 그럼 정황상 여기도 자는 곳 그냥 창고네. 어? 가죽. 나이스. 자
잠깐만. 우리 저기 반대편 안 뒤지지 않았어? 저 2층? 와, 저기도. 저기도 한번 볼까? 아까 샤워장에 신발 하나 있던데 안 가져가시나요? 아, 신발 뜯어서 가져갈게요. 근데 신발은 뜯어서 재활용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신발은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 이건 뭐야? 아, 나 뭐 무슨 히든 아이템인 줄 알았어. 근데 안 집어지네. 장식인가 봐. 털모자가 은근히 많이 나오네. 야, 여기 파밍 근데 진짜 알차다. 여기 이런 것들 다 부수면은 무슨 아이템 나올 것 같지 않아? 수상하단 말이지. 그래도 뭐 지금 파밍한 것들보다 더 좋은 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오, 이 컴퓨터도 있다. 대박. 여기서 롤 하나? 사람들 비행 마치고 와서 여기서 롤 한 판 딱 때리고 저 반대편 침실에 가가지고 자면은 개꿀잠 자겠네. 잠깐만, 감탄탄! 좋아, 다 봤다. 내려가자. 이 건물 다 봤지?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자자. 침실이 어디야? 여기구나. 물 좀 마시고. 지하실 조사 안 하냐고요? 아, 맞다. 아, 여기 지하실 있었지. 와, 나 그냥 갈 뻔했네. 어휴, 놀래라. 자고 일어나서 지하실 보러 갑시다. 라고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 생겼어.